오, 본격적인데. 최근 유치원에서 장구치기를 배운 메조미가 엄빠에게 실력 발휘를 해본다고 합니다. 강강 수원래 알아? 알아. 옛날엔 여자끼리 이렇게 손잡고 강강술래. 맞아. 강강술래. 맞아. 강강. 근데 옛날에는 왜 여자들끼리 한 거야? 이게 하얀색 오시삼베 입고 남자들이 강강술래 하면 좀 분위기 조성하지 않겠어? 기다려봐. 그 아빠 치마 좀. 아니, 여기가 왜 그쪽으로 가는데요? 안녕하세요, 꽃분입니다. 이불로 대충 묶었는데 왜 그럴싸한지는 의문이네요.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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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강술. 오늘 그 저번에 갔던 민속촌 갈 건데, 그 우리 80년대, 90년대? 옛날 어른들이 조금 생활했던 그 환경을 조성해 놨다고 하더라고. 추억의 분식점도 가보자. 가서 떡볶이 먹자. 원래 사실 민속촌 가가지고 민속놀이 이런 것 좀 다시 좀 체험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재밌어 보여서. 오늘 하여튼, 엄마 아빠 추억에 빠져보는 걸로. 아, 우리 엄마 아빠? 아, 우리 추억은 아직 빠져들 정도는 아니지. 얼마 남았어? 25분? 25분. 가깝네. 25분 뒤. 그 새를 못 버티고 잠에 들었던 메조미. 팔을 개고 자서 손목이 저린 모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봅시다. 나 치마 열면서 맨날 이렇게 돼. 청춘소 미팅은요, 15시 40분에 놀이마을 광장 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춘소 미팅? 어, 저기다. 추억의 그때 그 놀이. 8891에. 92년도. 딱 엄마 때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재현해놨구나. 맞네. 우리 옛날이네, 이거. 그치? 초신식이다. 어, 이거 해볼래? 잉어 엿뽑기.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현금 있니? 오늘 카드로 가나요? 아, 그래요? 계산 방식은 신식이구나. 아. 지금 돌리는 게 1379가 나와야 돼요. 돌려. 세게! 손리판! 1379. 오! 일단 하나 됐어. 오케이. 4568 중에 나와야 돼요. 456. 우와! 와, 94. 94. 뭐야? 순수 완전 조그만 거네? 걸린 게 받은 게 어디야? 뽀로로 좋아해요, 뽀로로? 아니. 안 좋아해. 이런 솔직한 청년 같으니라고. 소개팅이래, 소개팅. 어? 나 나와볼래. 가봐. 지금 가면 그 길이 저승길이 될 건 알지만 궁금한 건 못 참죠. 혹시 유부남도 할 수 있나요? 유부남도 할 수 있냐고요? 유부녀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유부남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유부남은 안 된다네요.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유부녀는 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민속고등학교. 사라다 뻔 있어. 대박. 오, 중국인밥 있어. 저희가 좋아하는 메뉴들이 다 모여있네요. 오, 대박. 저기 봐봐. 칠판 봐. 완전 잘 만들어놨다. 생각보다 퀄리티 높은 모습에 향수가 느껴지더라고요. 어묵, 떡볶이, 김밥, 사라다빵. 오케이. 아, 순대는 많을 것 같아. 근데 순대가 진짜인데? 조금 아쉽지만 순대는 다음 기회에 먹는 걸로 하죠. 맛있어? 사실 분위기가 다 해서 그렇지 맛 자체는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아, 맛있겠지. 엄마 옛날 학교가 이랬었어? 진짜 비슷해. 초등학생 때. 아, 진짜? 나 고딩 때도 이랬던 것 같은데? 나 고딩 때 칠판이 기억 안 나. 고딩 때 안 봐도 뻔하지. 솔직히 칠판 본 시간이 길어. 책상 본 시간이 더 길어. 난 실컷 쪽이 많지. 난 잘 때 이렇게 잤다니까, 옛날에.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너희들은 얘 좀 본받으라고 결혼 정성이라도 보여야 응? 선생님들도 기분이 안 나쁘지. 전부 다른 애들 혼냈는데 나는 결혼나. 애 문제아들 중에선 나름 모범생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옆에 있는 지하철 매점에 들려봤는데 안녕하세요. 아, 쌍화차가 진짜 이거구나. 카페처럼 직접 타주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냥 슈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토존에 들어와 사진만 찍고 나왔습니다. 아빠 같이 하자. 던져. 내게 모아 던져. 시작점이 어디야? 저긴가? 여기야. 어. 아. 오, 왜 곰팡이 쓴 거 보소? 곰팡이 아니야. 진흙이야? 어. 그래도 찝찝한데? 빨래 내 치마. 괜찮아. 빨래인데. 내가 안 괜찮아. 있는 뭐 있는 건 나잖아. 그래, 그걸 빨래하는 건 엄마 아빠잖아. 아, 잠깐만. 더러운 거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 그냥 잡고 해 그냥. 아, 꽉 똥 났다 똥. 도? 아, 도 어디야? 한칸? 도. 도 개 걸 윤모. 아, 이런 게 어딨어. 왜 동네 축구에 반칙이 어딨어? 예, 처절하게 발렸다고 합니다. 궁금하다 그거. 여기 제 입장 불가 써 있잖아. 어디까지 나가야 제 입장 불가인지. 어디일까? 여기일까? 아니면 이 중간일까? 에이, 중간 이상이지. 그치? 여기, 아,
앞에. 여기서 이 이러면은 직원분이 이 장면 보셨으면 복장 터지셨을 듯하네요. 나가면 안 돼. 여기까지 가능하세요? 네. 여기 나갔는데요. 아 그래? 아 우측이 출구였나 봅니다. 진짜 불가능해. 재밌게 잘 만들어놨네. 그지? 여기 한 바퀴 돌았는데 좀 너무 길다. 추워. 길고 좀 출. 너무 추워서 잘 노는지는 모르겠어. 집에 도착해서 고구마 굽고 있었는데 요즘 쇼츠에 자주 뜨던 풍선 펜싱을 마네시가 만들어왔습니다. 널 터뜨리겠다. 칼이 하나밖에 없구나. 어 하나는 방패고 자 얼굴을 하나씩 그려주세요. 아, 근데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 무시하는 듯한 표정 잘 표현한다. 태주미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 심판이 땅 시작하면은 그때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어디를 터뜨려야 돼? 네. 머리를 터뜨려야지. 그 페널티 없습니까? 혹시 상대방 손을 찔러버린다든가. 어 그런 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닿지 않을까요? 오케이. 자 일단 자 서로에게 인사 정중한 인사. 너무 사이가 좋아지는데? 일단은 뒤로 한 발짱 불러서 너무 멀로 선 거 아니에요? 자 준비한다. 자 경기 준비 시작. 오 이렇게 저돌적. 아! 오 순식간에 끝나버렸네요. 안 보여. 내가 졌다. 좀 작은 소두가 유리하네 이거. 너무 작은 거 가져온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준비 시작. 아니 비겁한 수를 사용하다니. 살려줘. 팔이 짧아서 다치를 났네요. 이럴 때 알지 경기할 때 클로즈업 들어왔어. 레이디 앤 젠틀맨. 자 소두 승리. 이번에 엄마한 판 할래? 나 할래. 아 그래? 이거 그러면은 좀 전에 이 소두 선수에 그리고 엄마는 이 대두 선수. 그래. 시작. 아니 아저씨 머리가 점점 더 작아진다니까요. 그런 분이 머리가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이네요. 야 박보검 되겠는데? 자 준비 시작! 와! 머리가 작다 선수. 다음번에 더 작아질 거 아니야. 수상할 정도로 경기마다 머리가 작아지는 선수. 한번 찔러봐. 검증해봐야 돼. 박보검 아저씨. 야! 불법 튜닝으로 선수 자격 박탈되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접전 끝에 챔피언 자리를 걸고 마지막 승부가 펼쳐지게 되었는데 시작! 아니 뭐 이리 질척질척한 결승이 다 있어. 꿀꿀 돼지 선수, 전파 뚱땡이 선수. 아 잘하는 건 먹는 거밖에 못하죠. 드라마 보면서 엉덩이 긁으면서 그냥 짱이야 짱이야 역동적. 와! 야 역동적이야 역동적이야. 뽀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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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슬슬 일어나야 됩니다 챔피언. 일어나시라고요. 일어나시라고요. 자 1 2 3 와 역시 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 한마디 해주시죠. 이긴 소감은? 너무 행복합니다. 딱 보면 안 바뀌게 돼서 아 딱밤내기 였어? 절대. 그렇게 마네시는 처절한 최후를 맞이하고 우승을 한 메조미는 상으로 군고구마를 받아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옛날에는 벽 없이도 됐었는데 옛날에 비해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벽에 기대고 하는 점 구독자 행님들 누님들 아우님들 동생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쫌쫌이 투입. 어? 쫌쫌이 투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빠랑 같이. 아빠 힘들다. 아빠 힘들다. 새해 복. 옳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